오늘도 천세 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민요술 가사역 1500년 되고요. 작소도 천세 고주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팥 6마리를 물에 잃어 항아리 속에 넣는다. 기장살로 고두밥을 지어 팥 위에 넣는다. 술 세 섬을 붓고 넓은 오명천으로 항아리 입을 덮는다. 20일이 지나면 식초가 완성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팥 6마리를 물에 잃어 항아리에 넣는다. 2. 기장살로 고두 밥을 지어 팥 위에 넣는다. 술 세 섬을 붓고 넓은 무명천으로 항아리 입구를 돕는다. 20일이면 초가 완성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넓은 무명천이 필요합니다.